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증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성경적인 기도의 원리 속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며 응답받는 현장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대로 전부 나에게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모든 생업 현장까지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하여 주옵소서 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를 와 격려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영혼을 소성시키는 어, 개시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을 소성시키는 개시의 말씀입니다. 어, 계속해서 10편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10편 19편 말씀입니다. 이 10편 19편 말씀은 하나님이 개시에 대한 주제로 찬양하고 있는 시입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1절에서 6절까지는 자연에 나타난 일반 개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특별 개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개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또, 찬양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제안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만 하는데요. 하나님은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진이 되어지고 또 죽음으로 치닫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잡고 기도하고 응답을 누려야 될줄 압니다. 하나님은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이 예수도를 믿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19 때문에요.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위상은 엄청나게 이렇게 높아졌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나라를 통해서 또 복음 가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37 나라를 살리라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때에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요 가장 어려운 때에 정말 237 나라 살리기 위한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37 나라 살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계시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계시,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분명히 있어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보여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 주신 이 예수를 믿고 또 영적인 문제를 해결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다윗이 자연을 통해 나타난 이 하나님의 그 일반 게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절에서 6절까지 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일반 게시를 통해서도, 다시 말하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이슨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피조물들의 이 신비로움을 보면서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 깨달을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들을 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뭔가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 네, 이것은 핑계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명왕 에디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방과 낮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만드신 니가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방과 낮을 네, 대할 때마다 천주와 만물 자연 만물을 우리가 대면할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자연 만물들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자연 만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창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요. 자연 속에 들어 있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볼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자연 계시 자연 계시가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자연 계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구원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 계시가 있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인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졌고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게 되어졌는데 7절 말씀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그랬습니다.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글서를 보여주셨고 그 예수 글서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나약함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하게 설수 있는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게 되어지게 되면 불완전했던 나 자신이 완전한 하나님 말씀 위에서 이렇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있게 되어지고요. 또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불변하는 그런 진리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어리석은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근본 문제 가운데 있는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확실한 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서게 되어지게 되면, 참다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네, 정직한 말씀이에요 정직하다는 말은 곧고 틀림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네, 절대 선하고 정직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되어졌기 때문에 곧고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 그랬는데요 오점이 없고 깨끗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결점이 없다는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 하게 되어지게 되면 예, 죄악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구절에는 보면 여호와의 도를 어, 경외하는 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어지게 되면 오늘 우리도 정결한 삶을 살 수가 있고요. 이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 10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씀은 정금보다 더 낫고, 송이 꿀보다 더 달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비밀 속에 있습니다. 이 비밀은 이 계시는 이 말씀은 정말... 정금보다 더 낫고 꿀송이보다 더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세상적인 또 일반적인 계시 이 모든 것들도 복입니다만 그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신 것, 특별한 계시 주신 것 이것이 참된 축복인 줄 믿고 오늘도 특별 계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는 영혼을 소생시키는 말씀입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말씀이에요 코로나19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생활하려면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백신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백신 개발에 여념이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요. 하나님은 영적인 백신을 이미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백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히브리스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 속에 깊이 각인 뿔이 체질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살아있는 말씀이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혼을 소성시킨다 그랬어요. 소성시킨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랬어요. 여기 소성시킨다는 말은요, 다른 번역에 보니까 기운 나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운 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게 되면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요. 죽어가던 영혼이 새로운 기운을 이렇게 찾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주변이나 환경이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눌리게 되어지게 되면요, 힘이 빠질 수 밖에 없어요. 주변 환경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게 되어지게 되면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영혼이 소성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귀한 성도 여러분들은 나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강단 메시지를 굳게 붙잡아야지. 하나님께서 매주 주신 이 강단 메시지를 굳게 붙잡고 말씀을 통해 살아가게 되어지게 되면 상처난 심령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더 이상 온라인 예배에 만족하고 안주할 것이 아니라 이제 주일마다 또 금요 예배마다 또 수요일 예배 예, 아직 새벽기도회는 온라인으로 들고 있습니다만 모든 공적인 예배 회복되어진 현장 예배마다 우리가 네, 회복이 되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려야 될줄 믿습니다. 십절에 보면 금곳 많은 순금보다 더사마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습니다. 본문의 이다윗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보다 더 달게 느껴져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말씀 붙잡고 사랑하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매주일 주시는 그 말씀을 정말 사모하면서요. 내게 떨어진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한주한주 한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말씀 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지켜 주시는데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내 길의 빛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나아가는 걸음 걸음에 등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줄줄 믿고요 영혼을 소성시키는 말씀 붙잡고 나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4절 말씀을 보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인 여호와요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목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시평기자인 다위은요 나의 구속자인 여호와요 그랬습니다 다윗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영적인 문제, 삶의 문제는 여호와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처럼 나의 구속자인 여호와여 다윗처럼 다위, 어,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다윗은요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졌습니까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이 다윗은 말씀을 굳게 붙잡았어요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말씀이 각인 뿔이 체질되어진 이 다윗이요 자신의 마음에 품고 있는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합니다. 언약 속에서 잡은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 언약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진 것을 알수 있어요. 오늘도 주일 주신 강단 메시지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네 정말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영혼이 힘을 얻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일 주신 강단 메시지가 성경적 기도 원리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구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영혼을 소성시키는 계시의 말씀. 내 영혼이 살아야 돼요 나의 영혼이 살기를 위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목사님 오력과 성령 충만 강단 메시지 준비하실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준비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문제 종식과 완전한 현장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자신과 가정 기도 제목 세 가지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다윗처럼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나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고 나를 소성시켜 주는 그 말씀 속에 서 오늘도 기도하고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고 오늘도 세워 주신 단임 목사님에게. 오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강단 메시지를 준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 주시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며 말씀을 준비하셔서 전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 속에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현장 예배가 완전히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작정하신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 특별히 모든 성도들, 각 가정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